간밤 있었던 주요 글로벌 이슈들 함께 확인해보는 Must Know 5 시간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기준금리 9월이면 인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죠. 그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도 전반적으로 훈풍을 함께 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코스피도 연고점을 경신해준 데 이어서 아시아 증시에서는 일본과 대만이 나란히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뉴욕 증시 훈풍에 힘입어서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수 전반적으로 움푹이 퍼져가고 있는 가운데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 2월에도 버블 경제 당시에 보여줬던 고점을 돌파해주기도 했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조정 장세가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세가 가파라지면서 고점을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또 다른 주가 지수로 도쿄 증권거래소 제1부에 상장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시가총액 가중지수, 토픽스 지수 역시 이날 0.9%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에 나서기도 했고요. 이 니케이 지수와 토픽스 지수 올해 들어서 각각 22%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미국 S&P 지수가 16%,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21% 올랐기 때문에 뉴욕 증시보다도 일본의 주요 지수가 훨씬 더 강했다라는 부분 올해 들어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고요. 일본 증시의 화랑 배경 여러 가지 이유들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엔화 약세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증시에 작용을 했고요. 또 일본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 그리고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과 일본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또 주주환원 정책 등 여러 가지 배경들이 일본 증시에 지속적으로 불을 지펴주고 있습니다. 또 일본뿐만 아니라 TSMC 주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어제 대만의 자치현 지수도 전장 대비해서 1.5% 오름세를 보이면서 신고점 경신에 들어갔는데요. 그 전날에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4% 넘게 강세를 보인 가운데 대만 증시에서는 TSMC 주가가 2.66% 상승하면서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대만 지수에도 긍정적인 힘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대만과 일본 역대 최고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오늘 증시의 또 분위기는 어떨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떤 표정을 지어줄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다음 소식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부터 불거졌던 이슈였죠. 유럽연합이 중국 전기차와 관련돼서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을 밝혔고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세율이 확인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최고 47.6%까지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잠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최장 4개월 정도 이어질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유럽은 반보조금 조사에 따라서 중국에서 만들고 있는 전기차에 대해서 상계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유럽 정부는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받는 중국산 전기차가 헐값에 유럽 시장에 판매되면서 역내 시장 경쟁을 왜곡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부과하고 있던 10% 관세에 이 세율을 제조 업체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결정을 해서 관세율을 최고 47.6%까지 올렸다고 합니다. 다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개별 관세율 조정을 요청한 상태고요. 유럽연합은 조사가 끝난 이후에 테슬라를 향한 세율을 따로 결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번 관세는 잠정 조치이기 때문에 우선 11월까지 4개월 동안 적용이 될 예정이고요. 이 기간 동안 유럽연합은 중국 정부와 함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고 또 유럽 27개국 같은 경우는 투표를 통해서 확정 관세로 전환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유럽 안에서도 분위기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프랑스나 이탈리아, 스페인과 같은 국가들은 찬성을 하고 있지만 독일이나 헝가리 쪽에서는 강력히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쪽에서 다시 한번 역관세를 또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럽 안에서의 어떤 결정이 나오게 될지가 이 유럽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을 더 부각될 수 있을지, 부각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4개월 동안 진행되는 중국발 추가적인 관세, 국내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그리고 또 테슬라 개별적인 소식, 어제에 이어서 오늘 새벽까지 여러 가지가 전해졌는데요. 먼저 중국 쪽의 이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중국 지방정부의 조달 목록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순수 외국산 브랜드로는 최초라고 합니다. 일단 중국 장쑤성 정부가 지난달 초에 발표했던 56종의 신재생 에너지 조달 목록을 확인을 해보면 테슬라 모델 Y가 해당 목록에 이름을 올린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는 그동안 중국 정부기관이나 또 군사기지 등에서 금지가 됐었는데 그럼에도 테슬라가 중국 관용차로 채택될 수 있는 길이 생긴 이유는 지난 4월에 중국 당국이 테슬라를 데이터 안전검사에서 외자기업 최초로 적합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분석이 있고요. 또 로이터통신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중국을 앞서 방문했을 때 중국 제2인자인 리창 국무원 총리와 면담한 것이 이번 결정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테슬라는 미중 갈등에도 중국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기업으로 꼽히고 있죠. 상하이에도 기가팩토리를 만들어서 중국 안에서의 생산량을 계속적으로 올려가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중국 안에서 완전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능 허가 소식을 전하면서 중국 안에서의 판매량이 증가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밤에는 독일에서도 이야기가 전해졌는데요. 독일 안에서도 기가팩토리를 추가적으로 확장하는 것과 관련된 승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연간 판매량이 2배 이상까지 증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 쪽 안에서도 판매 증가가 이어질 수 있을지 이번 테슬라의 주가 반등이 연말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소식들 계속 챙겨보시죠. 이어서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엔비디아와 관련된 소식도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무역 관세 지속적으로 전쟁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가장 고조돼 있고 심화돼 있다라고 평가받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엔비디아는 올해 중국에서 AI 칩만 17조 원 넘게 판매할 것으로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와 관련돼서 관세를 계속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중국만을 위한 새로운 AI 칩을 만들어내서 중국에게 지속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회피한 AI 칩 H20을 향후 몇 달 동안 100만 개 이상 출하할 예정이라는 전문가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H20은 엔비디아가 미국의 수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성능을 낮춘 제품으로 중국 시장을 겨냥해서 따로 제조를 했고요. 개당 가격은 12,000달러에서 13,000달러 수준이라고 합니다. 엔비디아가 올해 중국에서 H20을 100만 개 판매를 하면은 이것은 120억 달러 규모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면서 작년에 엔비디아가 중국에 올린 전체 매출보다도 더 넘는, 더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지난 2022년 10월부터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하면서 중국이 HBM 등 첨단 반도체를 구할 수 없게 되자 미 정부의 제재를 회피해서 성능을 낮춘 엔비디아 칩에 대한 중국 내 수요가 지속적으로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대중 수출 규제에 더해서 AI 열풍으로 미국 빅테크 기업을 비롯해서 전 세계 엔비디아 칩 수요가 계속적으로 폭발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간밤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6만 1,000달러 선을 다시금 회복을 해줬었는데 어제 오후부터 다시금 급격한 가격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5만 8,000달러 선까지 비트코인의 가격 조정이 나왔는데요. 지금 추가적으로 확인된 데이터를 체크를 해보시면 비트코인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던 장기 보유자들이 최근에 대규모 수익 실현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장기 보유자들의 매도 물량이 최근에 급격하게 튀어오른 것을 초록색 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대규모 고래들 또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보유자들의 매도 물량이 이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달부터 진행되는 마운트곡스의 채권 상환 이슈와 관련해서 마운트곡스가 어제 테스트를 삼아서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옮겼다라는 소식과 함께 추가적인 약세 흐름이 이어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나가고 있는 이 5만 8천 달러 선의 지지 라인을 잘 지켜줄 수 있을지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